번째로 보여드릴 동작은 몸의 옆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동작입니다. 자,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의자에 엉덩이 한쪽만 살짝 걸쳐서 앉아주시고요. 한쪽 무릎은 90도로 이렇게 바닥을 디뎌주고 한쪽은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서 발 앞꿈치를 디뎌주실 거예요. 자, 발 앞꿈치를 디뎌주셨다면 이 상태만으로도 지금 왼쪽 허벅지 앞쪽 장요근 부분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. 이 자세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살짝 발 앞꿈치를 더 가지고 오셔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놓고 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뒤쪽으로 멀리 뻗어서 발 앞꿈치를 짚고 우리 런지 자세 하듯이 서 계셔 주실 건데 단지 의자에 걸터 앉아만 있으시면 돼요. 자,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손으로 의자를 한번 짚어 주시고요. 왼손을 들어 올리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쭉 뻗어내며 시선은 뒤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. 자, 몸의 옆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동작이에요. 자, 옆구리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앞쪽 큰 근육들이 시원하게 늘어납니다. 이때 가능하시다면 몸통이 앞쪽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몸을 활짝 뒤쪽으로 열어내며 5초 더 유지할게요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다시 그대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다리 가지고 오시고요. 이번에는 반대쪽 전사자세 하듯이 런지 자세 하듯이 앉으실 거예요. 밑에 있는 다리 90도 구부려 주시고요. 뒷다리 발 앞꿈치를 이렇게 디뎌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정렬해 주시고 손 짚고 오른손 위로 뻗어서 내쉬는 호흡에 쭉 내려오실 건데 앞쪽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활짝 열면서 내려와 주세요. 여기에서도 유지 5초 더 해볼게요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에 다시 손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시고요.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한 동작은 우리 몸의 옆선하고 허벅지 앞쪽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동작이었습니다.